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밭지 김선생인데요. 오늘은 충남 홍성에 이쪽에 오다 보니까 만의 한용운 생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 멀리 보시면 시골 농가 사장님께서 지금 늘보리를 수확하고 있어요. 겉보리 늘보리 수확하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자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이게 이 밭도 지금 수확을 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여기 수확을 지금 마친 밭이에요.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냄새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멀리 제가 보시면 저기 보이시려나? 저쪽으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비춰보시면 저쪽으로 보이시나요? 저 멀리 보이시면 풀하고 보리하고 같이 함께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거 보세요. 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풀반 보리반 그렇게 보이시죠? 저거를 왜냐면 농약을 주지 않고 전혀 농약을 주지 않고 저만큼 길러낸 거예요. 그러면 저게 풀씨와 함께 같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저걸 작업을 하려면 몇 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리고 기계도 어제도 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왜 고장이 났냐면 저렇게 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진짜 정직한 농부예요. 젊은 농부인데 여러분 시골 농가 사장님께서 지금 수확하는 거 여러분 작년에 완판했죠? 올해도 아마 빠른 시간에 주문하지 않으면 완판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주문하시면 한 2, 3일 후서부터 지금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보리 겉보리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때 저분한테 갈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